저는 용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 9월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지금까지 5년쯤 살아보니까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 거리에서 엄청 깨끗하고 베트남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친절한 편이에요. 신기한 거는 그 베트남에서 책상 위에 뭔가를 놓고 밖에 나가면 바로 없어진 텐데 근데 한국에서 그냥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도 그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기는 성격 사람들은 속도 너무 급해요. 베트남에서 엄청 공부하든 일하든 아주 천천히 한 텐데 근데 한국에서 엄청 빨리 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은 한국 학생은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냥 만약에 여기는 스카이 대학교, 고려, 연세, 서울대이면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우리 학교 경희대는 그냥 시험 전주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은 엄청 잘 놀고 술 엄청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통은 친구랑 만난데 그 외국인 친구 따로 만나고 한국 친구 따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랑 같이 노는데 그냥 보통은 오차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녁 먹는 거예요. 보통은 저녁 먹으면 삼계산이나 아니면 그냥 찜닭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는 배불렀으니까 거의 노래방 가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정도 놓고 노래가 네, 다 부르고 나가서 볼링 치는 거예요. 볼링 치고 그 다음에는 또 술 집에 가는 거고 그 마지막은 술은 다 먹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조금 더 노는 거예요. 네. 한국에 오면요 당연히 한복을 입고 공항에 가서 사진 찍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제주도 꼭 가야 해요. 네, 제주도는 엄청 그 배시인가? 네, 이걸 엄청 많이 쓰고 그리고 네 구인 같은 걸 엄청 많이 쓰세요. 저도 보통은 여름, 작년 여름에는 거의 한 달은 두 번 정도 치맨 가는 거예요. 한강에서도 여의도, 여의나루도 있고, 그리고 동섬인가? 네, 다른 데, 한강 너무 길으니까 여러 공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많이 자주 가는 거는 여의나루였어요. 그때는 그냥 가서 시베 같은 거는 출문하고 친구랑 놀다가 네, 저녁이 되면 그냥 여기 근처에 그 빙수집 있으니까 네, 가서 먹은 거예요. 요새는 네, 제가 설빙집 자주 가는 편이에요.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냥 맛있고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보통은 노는데 술 안 먹어요. 특히 여자들이.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 이런 문화 있어요. 여자들이 모아서 술 먹으면 되게 안 춥다고 생각돼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고등학생 친구랑 놀았을 때 그냥 보통 영화 보거나 아니면 같이 저녁 부페 같은 거 먹거나 그 다음에는 노래방도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고 그리고 커피숍은 가서 대화하는 거예요.